음식물 쓰레기 냄새 안 나고 껍질도 알아서 모아주고 초파리까지 싹 잡는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메리즘입니다. 날이 더워지면 주방의 음식물 쓰레기 냄새나 위생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아지는데요. 그 고민을 해결해줄 주방 꿀템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띠아는 이미 살림꾼들 사이에선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스테인리스 제품을 주로 만들어요. 그중 입소문이 난 제품이 이 음식물 쓰레기통인데요. 과격한 표현으로 이 제품 미친놈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무엇보다 냄새가 제일 고민이잖아요. 이 음식물 쓰레기통은 일단 뚜껑을 닫으면 냄새가 안 나요. 고무 패킹이 있거나 하지 않고 뚜껑과 본체 부분이 전부 스테인리스인데요. 결합 부분이 좀 안쪽 깊숙이 들어가요. 이 부분이 냄새가 새는 걸 막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스테인리스 자체가 두꺼워서 내구성이 좋기도 합니다. 3일 이상 방치한 음식물 쓰레기도 뚜껑만 잘 닫으면 냄새가 아예 안 나는 수준이에요. 보통 음식물 쓰레기통이 플라스틱인데 냄새가 한번 배면 세척을 해도 잘 안 빠지잖아요. 색이 물들어서 지워지지 않기도 하고요. 스테인리스 제품은 사용 후 세제로 잘 닦아주면 냄새가 배지 않아서 좋습니다. 내부에는 스테인리스 링이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결합할 수 있어요. 사소한 부분이지만 덮개 안쪽에 거치대가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뚜껑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습니다. 사이즈는 2리터와 3리터가 있어서 딱 음식물 쓰레기 봉투 사이즈. 사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디자인입니다. 생활용품이라는 게 웬만하면 꺼내놓는 순간 정리가 안 되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이 제품은 주방과 잘 어울리면서 깔끔하고 예뻐요. 바띠아 제품의 디자인이 다 이런 감성이라서 주방 전체를 바띠아 제품으로 맞추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손잡이도 월넛 나무를 활용해 고급스러워요. 원래 이런 디자인은 이런 작은 디테일이 예뻐야 만족스럽잖아요. 단, 손잡이가 나무이기 때문에 식기세척기 사용이 안 되는 점은 아쉽습니다. 또 2리터, 3리터 사이즈 있어서 음식물이 빨리 차기 때문에 오래 둬도 냄새가 잘 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상쇄되긴 합니다. 세척 후 물기를 잘 닦지 않으면 이렇게 물자국이 남으니까 참고하세요. 이 제품은 제가 정말 오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생각해보니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여름에 초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뿌리기 전에 제품을 흔들어주고 초파리가 생길 수 있는 위치에 뿌려주면 돼요. 음식물 쓰레기통, 쓰레기통, 하수구, 방충망 등에 주기적으로 뿌려주면 됩니다. 아무리 문단속을 잘해도 보이던 초파리가 이 제품만 꾸준히 사용해도 거의 마주칠 일이 없더라고요. 아이가 있거나 반려동물과 사는 분은 이런 제품 사용할 때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천연 제충국 유래 살충 성분을 사용했다고 해서 비교적 안심이 되긴 했어요. 대부분의 살충제에 들어있는 피레트린 X입니다. 근데 무취라고 하는데 홈키파 특유의 냄새가 나긴 하더라고요. 좋은 향에 가까워서 역하거나 하진 않지만 예민한 분들은 거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제품을 분사하기 전에 이중잠금이 되어 있는 것도 좋더라고요. 분사 간격이 넓어서 한 번에 넓은 곳을 커버하기에는 좋지만 좁은 부분에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주변에 많이 튀게 됩니다. 이름처럼 초파리가 정말 사라지는 게 느껴지긴 해요. 그래도 꾸준히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귀찮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 제품이 아니라서 고민이 좀 됐던 제품인데요. 제가 꽤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과일이나 야채의 껍질을 벗기는 채칼인데요. 껍질을 벗겨냄과 동시에 껍질이 위에 모이게 됩니다. 그 상태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게 돼서 깔끔하더라고요. 특히 감자를 자를 때 껍질이 사방에 튀잖아요. 이 제품은 투명한 용기라서 껍질이 잘리는 것도 잘 보이고 생각보다 부드럽게 잘 밀립니다. 세척이나 보관도 간편하고 꽤 귀여우면서 깔끔한 디자인이라 보이는 곳에 놓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채칼 부분에 채소 껍질이 잘 낄 수 있으니까 사용 후에 세척을 잘 해줘야 합니다. 또 일반 채칼에 비해서 자를 때 힘이 덜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손잡이가 있는데도 채칼 머리 쪽을 잡고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사소한 아이디어지만 사용하면서 만족감이 큰 제품입니다. 옥소는 미국에서 주방용품으로 대중적인 브랜드입니다. 주방용품으로는 정말 웬만한 건 다 만드는 회사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 같은 곳에서 언제나 볼 수 있어요. 종류가 다양한 만큼 꿀템도 많은데요. 그중 제가 이 키친타올 스탠드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일수록 좋은 제품을 사야 오래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제품은 키친타올 홀더로서 가장 역할을 잘하는 제품입니다. 제품을 딱 들자마자 무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손으로 잡아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고 사용하면서 흔들리지 않아요. 또 스프링 기어로 옆면을 고정해주는데요. 이 때문에 한 손으로 한 장씩 뜯을 수 있습니다. 요리하면서 이런 식으로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정말 편해요. 스테인리스의 깔끔한 디자인도 마음에 듭니다. 다만 이 제품이 정식으로 수입이 안 돼서 가격이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옥소에 정말 꿀템이 많은데 참 아쉽습니다.
동그란 얼음을 만들 수 있는 틀 제품입니다. 물을 얼려서 이렇게 좌우로 잡아당기면 구 형태의 아이스볼이 만들어져요. 이 제품의 장점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냉동고에 얼음을 얼릴 때 보통 평평하게 놓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냉동실에 보관된 음식이 많아서 공간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스볼 메이커는 뚜껑을 닫고 아무렇게 놓고 얼려도 됩니다. 뚜껑을 닫으면 물이 새지 않거든요. 그리고 캠핑이나 야외 활동을 할 때 이 제품 그대로 들고 가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제가 처음 본 제품은 투명한 제품이었는데요. 최근에 아케이라는 곳에서 이케아가 생각나는 컬러 조합으로 비슷한 제품을 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제품을 구매해서 비교해봤는데요. 투명한 제품이 얼음 크기가 더 크고 분리도 잘 되는 느낌이에요. 제품의 마감도 투명한 제품 쪽이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두 제품 모두 사용 방법을 잘 알고 써야 해요. 아니면 얼음끼리 붙어서 잘 안 나옵니다. 우선 물을 적당량만 넣어야 합니다. 조금만 많이 넣어도 구 형태의 얼음이 서로 이어붙더라고요. 또 제품을 접는 단계에서 물이 많이 튑니다. 4시간 정도면 충분히 어는데요. 냉동실에서 꺼내고 한 1-2분 정도 있다가 손잡이를 잡고 양쪽으로 당겨야 얼음이 잘 분리됩니다. 살짝 번거롭긴 하지만 얼음을 얼릴 때 위치 상관없이 넣을 수 있다는 점과 야외로 가져나가기 편하다는 장점이 확실해요. 하나쯤 있으면 잘 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리뷰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